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성비 공랭 쿨러 이제 비교를 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9월이니까 뭐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성비 공랭 쿨러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성비 수냉 쿨러, 짭수냉이라고 하죠. 이 짭수냉 3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비교해 볼 제품은요, 바이크스키 BFRD240, PNC 파트너, PNC 파트너 에베레스트 240, 그 다음에 알사이의 헤일로 H240 세 제품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모두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2열 수냉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죠. 아주 가성비가 킹왕짱 개쩔어요. 근데 이 제품들이 정말 가격만 싼 제품들인지 아니면 진짜 가성비가 개쩌는 제품들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스펙과 외형을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바이크스키 BFRD240 RBW 제품입니다. 120mm 쿨링팬 두 개가 장착된 2열 수냉 제품이고요. 펌프 디자인이나 팬 디자인이나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LED 수동 조절을 위한 커넥터도 들어있어서 그게 굉장한 강점으로 보여요. 가격은 촬영일 기준 71,000원이네요. 두 번째로 PNC 파트너 에베레스트 쿨러 파이오니어 240 제품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이름 지면 어떻게 찾아서 사는 거야? 2열 수냉 제품이고요. 독특한 팬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만 온도에 따라서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PWM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호스 품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부들부들하고 유연했습니다. 가격은 59,000원이네요. 마지막으로 알사이의 헤일로 H240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2열 수냉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펌프 디자인이 3개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만 쿨링팬 날개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작아서 온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6만원입니다. 외형을 살펴보는 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테스트는 프라임 95의 두 번째 옵션으로 7분씩 3회 진행하는 걸로 했고, 한 번 끝날 때마다 3분씩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25도 고정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사용에서 프라임과 같은 부하를 걸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과하게 부하를 건 거기 때문에 보실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베레스트 제품과 바이크스키 제품은 2회까지는 평균 온도 1에서 5도 차이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3회부터는 에베레스트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최대 온도에서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알사이 헤일로 제품은 평균 온도에서 적게는 4도, 많게는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쿨러들에 비해서 쿨링팬이 약간 좀 쿨링팬 날개가 작은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외편으로 이번 테스트에서 약간 낮은 성능을 보여줬던 헤일로 240 제품과 요즘 공랭 쿨러 중에 가장 핫한 쿨러 중에 하나죠. 3R의 신제품 RC500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RC500 제품이 2팬이 달려있는 공랭 쿨러인데요. 그래도 수냉은 수냉인가 봅니다. 헤일로가 RC500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결론입니다. 쿨링 성능은 바이크스키와 에베레스트가 거의 동급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PC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이제 온도 유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좋은 바이크스키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 편의성은 이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있는 알사이가
제일 좀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스트는 극한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실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온도는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